포스코의 이제 최정우 회장이 주총 통해서 이제 연임에 성공을 한 상황인데요. 좀 관련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라 기자. 네, 최정우 회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 더 포스코 그룹을 이끌게 됐습니다. 이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포스코 이사회 CEO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단수 후보로 추천이 되면서 연임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는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12일 주총을 통해서 좀 확정적으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 회장의 연임이 결정이 되면서 신성장 동력 사업에 조금 더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장 사업이라고 한다면 수소를 필두로 한 그린 사업, 그리고 배터리, 2차 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3년 또 어떤 변화, 또 어떤 부분을 강화할지 좀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전반적인 얘기는 들어봤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포스코 그룹은 뭐 대표적으로 철강 산업을 이제 그렇죠. 이끌고 있지만 네. 뭐 철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에너지 분야나 또 2차 전지 분야까지 다양하게 지금 아우르면서 맞습니다. 새로운 네. 또 도약을 또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산업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철강 산업에서는 친환경차 관련해서 시장을 좀 공략해보겠다는 그런 네. 생각이고요. 지난해 친환경차 판매 조직을 신설했고, 올해는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뭐 제품이나 솔루션 같은 것들의 통합 브랜드 이오토퍼스를 선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에는 아무래도 이제 철강 그런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공략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작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장기 수소 사업 로드맵을 네. 포스코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하는 수소 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네. 뭐 수소용 강제 솔루션 개발도 강화하고 또 해상 풍력,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을 어우르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분야도 같이 중점을 두면서 미래 신수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시장에서는 LNG 사업도 나서고 있거든요. 네. 포스코 에너지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네. 그 계열사에서 이제 석탄을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 LNG를 조금 많이 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인프라, 뭐 광양 6탱크를 지난 1월에 착공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여전히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게 포스코 그룹이 식량 사업을 해요. 이게 식량 연관이 사업. 되십니까? 글쎄요. 아무튼 뭐 연관성은 없어 보이는데, 네. 네. 이안 포스코 하는 것도 다 하는 느낌이에요. 계열사 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무역회사가 무역회사. 있죠. 네. 상사는 무역회사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무역회사에서 이제 글로벌 인구 증가나 경제 발전 이후에 네. 이런 식량의 수요와 또 교역량이 확대될 것을 예상을 하고 네. 식량 사업을 더 이제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내년까지 이 식량 관련해서 1,000만 톤 공급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외형을 키우면서 수익성도 개선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중심이 그렇죠.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배터리 소재 사업을 확대하는 상황인데 그룹이 네. 아주 핵심 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2030년까지 양극재는 40만 톤, 네. 음극재는 26만 톤 등, 이 확대,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도 한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 포스코가 그 전통적인 철강 기업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친환경, 뭐 글로벌 뉴딜 정책, 이게 아주 발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느낌인데요. 네. 또 그런데 사실 포스코가 그동안 또 이제 그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정치권하고도 시민들의 또 비판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이 문제를 또최 회장께서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최종 2기 체제에서는 이번 연임에 좀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던 사업장 내 안전 문제 해결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제 최 회장의 연임이 쉽게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사업장 내 사망사고가 연이어서 이제 발생을 하면서 여론이 악화가 됐고요. 정치권이나 시민단체가 이제 최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변수가 됐습니다. 물론 결과는 연임에 성공을 했지만요. 그래서 최 회장은 연임에 성공한 만큼 이제 자신의 발
제목을 잡을 뻔했던 안전 문제 해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임기 중에 추가적으로 안전사고가 터진다면 임기 보장 자체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안전 최우선 이제 경영 방침에 따라서 생산 우선에서 안전 우선으로 사업 프로세서를 완전히 전환하는 것부터 안전 신문고를 신설하고 또 스마트 인프라 확충, 협력사 안전 지원 관리 등 6대 중점 안전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향후 3년간 1조 원을 이제 투입을 해서 노후 대형 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등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최 회장은 ESG 경영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포스코 이사회 산하에 이미 ESG 위원회를 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포스코의 ESG 관련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또 관리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